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대 60mm 정도 내린 봄비에 부산 경남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부산 지역에는 짙은 해무까지 뒤덮여 도심 정체가 극에 달했습니다. 송준우 기자입니다. 1톤 트럭이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관광버스도 앞유리 등이 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도 파손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남해 고속도로 장유 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 39살 정모 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버스 승객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종일 내린 비에 이어 해무까지 겹쳤습니다. 광안대교는 안개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도 채 안 돼 지난 2월 인천 영종대교 사고 이후 마련된 50% 감속 운행이 오늘 처음 적용됐습니다. 접촉 사고도 잇따라 다리 위 도로가 아예 주차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체는 부산 경남 도심과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도로 곳곳에서 종일 이어졌습니다. 연휴를 맞아 나들이에 나섰던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빚어진 체증은 밤이 깊으면서 조금씩 풀릴 전망입니다. KNN 송준우입니다.